오전 8시, 오늘도 어김없이 직장인들의 출근 전쟁이 이어집니다. 자, 아무튼 출근했으니 오전 9시 업무 시작! 그런데 설마... 자리가 한 군데 비어있는데 지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팀원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셔서 오늘 천천히 출근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윤정이 왔네. 네. 아이고 동훈이랑 오늘 고생했어. 아 많이 힘들었어? 아, 네 괜찮아. 제가 사실 임신 30주 차에 접어들어서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해서 출근했습니다. 윤정 씨 같은 임산부나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랍니다. 그래도 좀 임신하시면서 일하시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든든한 임신 파트너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파트너요?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 굿 파트너의 정체는? 오늘 저희 회사 임신 코디네이터 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출산 앞두고 있어가지고 휴가나 이런 부분 궁금해서. 저희 36주 이후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단축 근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직원들의 임신 출산 계획부터 육아 복직 상담까지 전 과정을 케어해주는 출산 육아 코디네이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임신 축하 선물도 아낌없이 주고요. 남성 직원들에겐 출산 휴가도 적극 권장한답니다. 다양한 근무 제도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 인기인데요. 저도 아무래도 입사 전에는 임신에 대해서 회사가 안 좋게 생각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임신에 대한 반응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케어를 해준다는 그것만으로도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내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 이 기업. 그 덕분일까요? 임직원 출산율이 전국 평균 출산율 대비 더 높고요.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율 역시 높습니다.